안녕하십니까. 수학여자친 고등부 강사 공희식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수하 심화반 2학기 내신 대비 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일단 수업 특징 같은 경우는 한 5주 정도 시험 대비를 하는 동안에 4번 정도의 문제집을 이제 다루게 될 건데, 난이도별로 각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지역 기출이라든지 기본 문제부터 응용 심화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교재와,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교재 올림포스 고난도 그 심화 문제와 그 경영 문제까지도 다 다뤄서 이번 중간고사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. 일단은 수업 특징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알고 가자.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 말고도 틀린 문제에 좀 더 중점적으로 오답하고 다시 질문하고 다시 시험 보는 요 계속 문제를 한 번 보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문제가 또 내포하고 있는 의미, 또 그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나올 건지 예측도 해보고 또 그 예측되어서 나와 있는 기존 기출 문제를 다뤄보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요. 일주일에 두 번, 금요일, 일요일 두 번 수업을 진행하고, 그리고 주중에 이제 조교 보강 한 번 하고, 그리고 제가 또 직접 테스트 본 결과를 가지고 클리닉 직접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학생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진도가 안 맞는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다 일일이 보강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 같은 반에 이제 있는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비 고1,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부터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성적 또한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고, 분당권하고 용인,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인데 대부분 학교에서 다 잘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같이 듣게 되면 분위기도 좋고 또 선의 경쟁도 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 때문에 자극도 받고 반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마 최적의 반이 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. 예.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쳐서 좀 더 나은 결과와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예.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.